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민 보행권과 노점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동대문구 내에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청량리 일대는 대단지 입주까지 앞두고 있어서 노점을 정비해달라는 민원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그간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대적인 정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동대문구 내 노점 약 440곳 가운데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된 곳은 160여 곳, 나머지 270여 곳은 불법 노점입니다. 2024년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량리 일대는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해 불법 노점의 철거,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쳐왔습니다.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이 불법 노점, 거리가게 문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정리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정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원칙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법 집행을 좀 할 거고 아직 그 실태 조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오늘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난립해 있는 노점상으로 시민 보행권은 무너졌고 인근 상인들의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량리 일대 개발로 기부채납 받는 곳이 생기면 이 일부를 명품 노점 거리로 만들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부품 상가를 벤치마킹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불법적인 그 노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합법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리가게를 제한적인 그 제3의 지역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개발 과정에 그 공간이 나오면은 그 노점상 명품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관광객조차도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올해 연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불법 노점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 불법 노점과의 전쟁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